준수 형님 싱글 배우기 다섯 번째. 이렇게 처박아 놓고 자전거를. 자전거를 제일 좀 이쁘게 좀 놔둬야지. 자전거를 내 몸같이 아끼고 이래야지. 자, 이 톱질을, 자, 우리 톱질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니요. 거기가, 그렇지, 여기 있자. 여기. 여기 잘라. 아니, 두토막 내야 돼, 두토막. 여기. 아, 이거부터 잘라라, 이거부터. 이거 떠 있는 거부터 잘라라. 힘이 안 들어가잖아. 아니, 이쪽으로. 네, 거기 잘라라, 먼저. 자, 톱질 해봐요. 서서히. 이게 톱자를, 톱, 자루를 잡아요, 자루를. 예? 그렇지. 깊이 딱 한 데 보니까. 일단 잘라봐. 예? 예. 당겨야 돼, 이렇게. 너무 힘을 주면 안 되고. 자, 당길 때만 힘을 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자, 갈 때는 가볍게 가고, 이렇게. 나무가 썩었나? 벌써 반 잘렸어. 이 썩었어요, 썩었고. 여기는 왜 잘라야 되냐면, 등산객들도 넘어질 수가 있고. 일단 동물도 넘어져요. 이게 사람이 기력이 없다 보면 넘어지거든, 기력. 네, 기력. 넘어가다가 다 넘어가서 넘어지거든. 아... 그리고 우리 동호인들이 이래 나무가 있으면 안 와요, 일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예, 네, 차례 지내고. 우리가 또 자르러 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와야 됩니다. 저 한쪽으로 던지지 말고 한쪽으로 눕, 이렇게 세로로 눕혀놔요. 가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목이. 고생했습니다. 자, 싱글 파이브. 준수 싱글 파이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와, 잘 올라갑니다. 와, 잘 올라갑니다. 오늘은 추석 당일입니다. 오전에 저는 차례를 지내고, 우리 준수 형님, 그 싱글도 탈 겸, 싱글도 달 겸, 그, 산소 인사하러. 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여기도 경사가. 천천히. 계속! 아, 여기는 가면 안 되고, 꼭 정상에 올라가야 돼. 이리로 와요. 산은 대충대충 타면 다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만하면 안 되고. 아, 형님이 도전해봐. 내려가야 돼. 이런 거를 웨이트백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자,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거 한번 해봅시다. 많이. 그렇지. 오케이. 바로. 오, 그렇지. 아, 대단해요. 내가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내고 내려버린다는 거. 자신감이 필요한 게, 특히 저런 단차 가진 데서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충분히 되잖아요, 우리. 자, 준수 형님 봐라. 충분히 돼. 지치지 말고. 계속 밟아. 계속. 자, 다 왔다, 이제. 다 와간다.
가야지. 여기 산 안 와요. 산은 저기서 끝나요. 저쪽에서. 여기 나무가 많이, 나무를 많이, 가지들이 많네. 저 끝에서 여기까지 한 번도 안 내리고. 알아? 오케이, 됐어. 표시가 나오잖아. 네, 남문교 나왔습니다. 아, 동천 아름답네요. 아, 사자상.